네, 여긴 부천의 한 매매단지인데요. 살벌하게 경찰 아저씨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매단지 가보시면 이런 문구들 있어요. 현수막 같은 거. 이런 것도 한 번씩 꼭 보세요. 매뉴얼이잖아요. 이 정도 복장은 A급이냐? 괜찮은가? 이 정도 복장에? 네. 슬리퍼 신는 사람이랑 거래하지 말래요. 저 구두 신었습니다. 259호가 어디? 안녕하세요. 산타페에 보러 왔거든요. 남바가 뭐지? 검정색 4륜인데? 네, 산타페 DM을 의뢰를 받고 왔습니다. 오늘 산타페 DM을 혼자서도 잘 고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남겨보겠습니다. 일단 외관을 보세요. 항상 중요한 건 외관입니다. 아무리 상품화 작업이 돼 있는 중고차라고 해도 덜 돼 있을 수도 있고, 특히나 이렇게 검은색 차들은 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 랜턴을 켜고, 랜턴이 없으면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이런 흠집들을 좀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먼지가 묻은 건지 아니면 정말 흠이 있는 건지 장갑이나 이제 헝겊 같은 걸로 이렇게 닦아보면 알 수 있겠죠? 전체적인 외관을 보고 메모를 합니다. 일단 흠이 있다고 하면 다른 거랑 비교를 해서 흠이 없는 차를 고르든지 아니면 가격을 좀 내고 해야 되는지 하니까 흠들을 이제 전체적인 외관을 먼저 1순위로 보는 걸로 합니다. 그 다음에 외관을 이제 보실 때 당연히 타이어도 보셔야 되고, 타이어는 이 안쪽으로 보시면은 홈으로 해서 자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무가 있어요. 이 고무의 높이와 이 타이어 면의 높이가 뭐 비슷하다 그러면 다단 거고, 좀 이제 틈이 많다 하면은 이제 써도 되는 거고, 그리고 연도도 나오니까 타이어의 연도도 확인을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휠 스크래치 꼭 보시고요. 여성분들이 타시던 차가 대체적으로 많이 휠 스크래치가 있는 차들이 많아요. 여성분들이 남자보다 운전을 못한다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좀 보시고, 근데 외관을 보셨다면 이제 실내를 보셔야겠죠. 실내의 어떠한 전체적인 상태를 보시기 전에 일단 시동을 걸어서 이 차의 엔진하고 미션, 나머지 작동 상태를 먼저 봅니다. 시동을 걸자마자 엔진 소리가 바로 들리죠. 보통 중고차 매매단지가 실내에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이제 주변에 다 이렇게 막혀있다 보니까 엔진 소리가 좀 크게 느껴져요. 그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엔진 소리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엔진 소리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때 비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매매단지에는 산타페가 한두 대가 있지 않아요. 보통 많이 있으니까 이거랑 비슷한 연식과 주행거리의 산타페를 같이 비교해서 보세요. 엔진 소리를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좀 중고차 고르실 때 시간 좀 투자를 하셔갖고 그렇게 비교를 하셔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체크하실 것은 미션 PR&D가 있죠. 이거를 이렇게 바꿔 보시면서 미션의 제자리에서 충격이 있는지 좀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운행을 해야지 정확하지만 제자리에서도 충격이 크다고 하면은 좀 고려를 좀 해보세요. 왜냐면 미션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산타페 특히 보실 분들은 현대차 공통이긴 한데 스티어링 휠을 좌우로 많이 흔들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차마다 스티어링 휠이 가볍고 무겁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차의 컨디션에 따라 다른데, 네, 스티어링 휠 MDPS가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고 이제 웜 기어라고 하는 부분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확인하냐면 좌우로 세게 흔들어 보는 거예요. 약간 딱딱딱 소리가 나는데 이게 심한 경우에는 MDPS의 커플링이라고 하는 부품이 나가서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AS를 해줍니다. 이게 리콜 대상이었는지 무상 보증을 좀 해주고요. 그 AS 기간이 지난 차들도. 근데 웜기어가 나간 경우에는 안 해주는데 그런 경우에는 한 25만원에서 35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이게 어느 정도 키로수, 보통 제가 봤을 때 제 경험상 한 5만에서 한 10만 사이로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씩 교체해줘야 되는, 참 소모품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어쨌든 현대자동차에서는 소모품적인 느낌입니다. 그걸 꼭 확인하세요. 이 좌우로 흔들었을 때 소리가 좀 크게 나는 차들은 수리비가 추후에 발생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끝까지 핸들 돌려보시고 뭐 어떠한 전자 반응이라든지 RPM 반응이 좀 이상하다 하면은 전자계통 또는 이제 발전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옵션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에어컨은 반드시 틀어보시고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선루프를 꼭 열어보세요. 이거 고장나면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속도도 천천히 열리는지 정상적으로 이런 속도가 나오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열고 닫고 틸트까지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건 틸트.
네. 사이드미러 접어보시고 이런저런 옵션 체크를 하셨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밝은데 가서 아니면 또 불을 켜서 실내의 상태, 가죽 상태라든지 실내 오염도를 체크하십니다. 네, 중고매매상에 들어있는 차들은 실내 클리닝이라는 걸 하는 차들이 있고 그냥 광택만 하는 차들이 있어요. 심지어 세차만 하는 차들도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비용 차이에요. 세차가 가장 쌀 거고요. 광택은 이제 외형적으로 가는데 광택을 하게 되면 보통 실내 세차도 같이 광택집에서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일반 세차는 비슷하다고 보고요. 외형적인 관리 말고 실내 클리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요즘은 실내 클리닝을 많이 안 합니다. 이제 가격 경쟁력에서 좀 밀리지 않기 위해서 많은 딜러들이 실내 클리닝을 안 하는 편인데 차가 많이 지저분하지 않으면 굳이 안 해도 됩니다. 하면 약품 냄새만 좀 더 나고요. 실내 클리닝을 그렇게 선호를 하는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건 개인 취향에 따라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실내 클리닝을 한 차들은 일단은 굉장히 맨들맨들하고요. 좀 냄새가 약품 냄새가 좀 많이 나요. 그리고 이제 묵은 때들이 확실히 없어지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프레쉬로 자세하게 비춰보면은 아실 수 있고요. 군데군데 이렇게 왁스기가 묻어있는 차들이 있어요. 지금은 여긴 없는데 그런 차들은 광택집에서 이렇게 반들반들하게 보이게 하려고 왁스를 발랐다든지 아니면 실내 클리닝집에서 왁스 작업을 하고 덜 닦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SUV 차량들은 승용차들은 트렁크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SUV 차량들은 이렇게 뒤에 트렁크 공간에 이제 의자도 있고요. 확인하실 방법은 이렇게 의자가 있으면 이건 7인승, 없으면 5인승이겠죠. 그리고 접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플라스틱 마감재들이 손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마감재가 손상이 돼도 지저분해도 다 교환은 가능하지만 어쨌든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도 꼭 꼼꼼하게 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긁히고 뭐 벗겨지고 그런 차들은 짐을 많이 실었다, 그런 차들 업무용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유추를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차를 보면서 시동을 안 껐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처음에 시동을 켰을 때 소리랑 예열이 충분하게 돼갖고 열이 받았을 때 소리가 다를 수 있어요. 그 두 가지 과정을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동을 항상 켜놓고 좀 매연을 먹더라도 시동을 켜놓고 차를 보셔야 됩니다. 얘가 10분, 15분 있다가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하면 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동 항상 켜놓으세요. 네, 엔진룸을 마지막으로 보는 이유는 일단은 외관이라든지 실내 다 보고 나서 엔진룸을 봐도 됩니다. 왜냐면 외관이라든지 실내 부분이 마음에 안 들면 옵션이 뭐 작동이 안 되든지 이런 부분 마음에 안 들면 어차피 차를 뭐 안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을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다 마음에 들었을 때 엔진 쪽을 보는데 이게 좀 시끄러우니까 엔진을 좀 끄고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엔진룸을 열어서 보셨을 때 이제 초보자분들이 과연 이걸 과연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기 지금 엔진 커버가 있어요. 이거는 대부분 탈 것 같아요. 이렇게 위로 들어버리면 이렇게 탈 것 같거든요. 끼기도 좋습니다. 이런 볼에 그냥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빼시고 누유 등을 체크하시면 되는데 누유는 랜턴으로 군데군데를 봐서 기름기가 묻어있는 걸 보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위에서 먼저 봐주셔야 되고요. 기름 찌꺼기가 묻어있는지 기름이 샌 흔적이 있는지 위에서 먼저 봐주시고 이제 그 다음 밑에서 볼 건데 일단 위에서 먼저 이걸 보면서 확인하실 거는 오일 체크. 오일 게이지는 아시죠? 꺼내갖고 닦고 다시 넣어보고 이거는 시동 끄고 나서 하셔야 되고요. 냉각수 향 확인. 냉각수 보조통의 양과 라디에이터 양을 확인해야 되는데 라디에이터는 지금 시동 걸었기 때문에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이거는 예열하기 어느 정도 열이 좀 빠졌을 때 지금 정도는 운행은 안 해서 열어도 되긴 되지만 화상의 일부일 수 있으니까 좀 조심 좀 하시고요. 보조통의 양이 있고 요 안에 색깔이 괜찮으면은 괜찮은 겁니다. 가끔 디젤 차들을 오래 타게 되면은 냉각수 부분에 쇠가루가 끼는 경우가 있어요. 찌꺼기라든지 기름때 그런 차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냉각수와 또한 그 엔진 찌꺼기가 섞인다는 거, 유입이 된다는 건데 그거는 뭔가 역류한다는 거고 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하체 보는 방법도 있는데 간단합니다. 이제 누유를 보실 때 숙여서 이렇게 보시면은 시선 드릴게요. 제 시선인데 자, 제 눈으로 보는 시선입니다. 프레시만 비추면 다 보여요. 제가 지금 엎드려서 보고 있는데 자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엎드려서 보시면은 웬만한 건 하부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SUV는 차고가 전고가 높아서 대부분 볼 수 있고요. 무릎 조금 지저분해지더라도 이렇게 좀 보시는 수고를 들으셔야지 잘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잘 보이죠? 새는 부분이 없는지 충분히 숙여서 다 볼 수 있습니다. 부식된 곳은 없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숙여서 보시면 돼요. 숙여서. 네, 반갑습니다. 임반장입니다.
오늘 산타페를 잘 고르시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영상에서 설명 안 드린 부분 중에 좀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될 게 옵션이라든지 트림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를 꼭 미리 사전에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2.0, 2.2, 1륜구동, 4륜구동, 모던, 프리미엄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나눠지고요.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거, 렌트 이력 있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렌트 이력이 있는 게 반드시 좋다 안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갖고, 렌트 이력이 있는 게 대부분 요즘은 장기 렌트로 가서 개인이 탄 경우도 많지만 회사에서 탔을 수도 있고 여름에 탔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격이랑 같이 비교하셔갖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더 궁금하시면 제가 설명 못 드린 부분들은 사실 댓글 잘 안 보는 편인데 다른 직원분께서 보시고 아마 댓글 달아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요.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빌팡은 여러분들이 중고차 선택 잘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고요.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게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뿌잉뿌잉 감사합니다.네, 매매단지도 혼자서 중고차를 구매하실 수 있는데 좀 무섭긴 해요. 이상하게 중고차 매매단지는 무서운 사람들이 많아요. 운동했을 것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혼자 왜 겁나.